오히려 꿈을 쫓는다라는 거는 현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단어에 속지 마세요. 꿈이라고 하니까 마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꿈은 그냥 방향이에요. 얼마나 그냥 평범했고 별다른 특색이 있는 상태로 걸어온 것이 아닌 것을 오히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이라는 것을 정할 때에 갖는 좀 압박감들에서 조금 벗어나시는 게 오히려 꿈에 가까워지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릴 거고요. 아직 내가 막 걸음을 제대로 내디딘 스텝, 원 스텝이 없는 단계에서는 오고갈수록 좋다. 왜냐하면 실패할 확률이 적거든요. 그래서 좌절할 확률이 훨씬 줄어들죠.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보통 뭐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세요. 뭐를 하나 하려다가 내가 현실 때문에 접었어요. 그 꿈을. 근데 뭐 아니면 뭔가 뭐 도전을 했는데 어떤 시험을 봤는데 안 됐으면은 명확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아예 이제 접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조금 모호했을 경우에는 그냥 아 이거를 크게 실패라고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 마음가짐 하나가 오히려 미래에는 너무나 큰 변수를 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테두리는 아주 모호하게 잡을수록 오히려 안전하고 건강한 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그 테두리에 꽂아놓는 화살촉이겠죠. 그 화살촉은 바로 각자 나인데요. 그 화살촉을 뾰족하게 다듬어야 관역에 꽂히겠죠. 처음에는 일단 테두리는 넓게 잡고 있다가도 갈수록은 나중에는 아까 그 또렷한 달처럼 조금씩 또렷해질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바가 그때 화살을 탁 쏴야 되는데 그때 끝이 뭉툭해져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꿈을 그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나라는 화살촉을 어떻게 예민하게 예리하게 다듬어 놓느냐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순간만 딱 보면은 아 저런 행운이 너무 참 약간 누군가 보기엔 부러운 그런 모멘트이지만 그 이제 이면에는 수많은 일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화살촉 얘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이어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내 안에 50가지 그림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뭘 좋아하는가? 제가 여기서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 좋아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면만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은 보통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운동 좋아해요. 영화, 산책, 이런 거. 그렇지만, 정말,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우월감을 느끼는 거를 좋아할 수 있어요. 공짜를 좋아할 수 있고요. 권력을 해서 쾌감을 느끼는 수도 있고요. 뭐, 비싼 거, 허영, 뭐, 이런 거가 내 안에서 내가 좋아하고 있는 걸 나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게 이런 거는 괜히 누가 책망하지도 않는데도 스스로한테도 거짓말을 해요.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해. 사람은 왜 특성은 다 동전이랑 똑같아서 잘난 면 뒤에는 못난 면이 똑같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든데는 난데가 있고. 근데 내가 내 장점을 생각을 해서 내 장점을 내가 생각하는 장점은 보통 내 장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이걸 고해성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의식도 근육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나랑 몸친 하드웨어고 의식은 정말 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나란 하드웨어를 움직여 나가면서 관역을 찾아 나가서 화살을 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내가 의식으로서 존재를 해서 나라는 바디 몸뚱아리 하드웨어, 내가 이 하드웨어 가진 성향, 브레이크가 잘안 걸린다든지, 뭐 엔진 오일이 뭐 쉽게 닳는 그런 성향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기를 조금 두려워해요. 스스로에게조차. 조금, 자기 자신에 대해, 자기 객관화가 잘안돼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저도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 다는 아니, 그건 뭐 불가능하잖아. 어떻게 누가 자기 객관화가 100% 되겠냐면은. 그래도 계속 하겠다고 노력하는 것, 그걸 자는 건 천지 차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는 제 안에 있는 많은 쓰레기 더미 안에서 이야깃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이거를 왜 외면하고 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싱어송라이터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가수다 보니까 그들의 스타성에 의해서 작곡자가 계속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지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클라이언트가 찾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은 일단 아주 다르고, 작업 방식에서도 저는 저렇게 정해진 데모가 있다라는 것에서 아주 달라요. 그러나 제가 그래도 조금 길게 그리고 하면서 계속 어린 친구들 것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는 내 색깔을 내면서 하는, 제가 막 무슨 거장의 혼의 포스를 풍기는 그런 작사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제가 막 이렇게 일관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 제 작품들의 특징에서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사실 칭찬이자 감사한 얘기예요. 저는 이게 자기 일관성이 보여야 되는 아티스트들이, 창작자들이 있어요. 자기 인장이 딱 그림에 폰에서나 표시가 나야 되는. 하지만 어쨌든 엄밀히 말하면 저도 일을 누군가 주어서 일을 작업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티스트와의 어떠한 점선이 있어요. 완전한 경계선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저는 그 점선을 사회생활을 오래 함으로써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뭐 소비 많은 아티스트병이라는 걸좀덜 걸리면서, 왜냐면은 그쪽이 원하는 바가 있고 내가 그 글을 주어야 되는 사람이지, 내가 내 작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공이 정해져 있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 맞춰주는 수많은 스태프들 중 하나라는 거가, 그게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되게 프로페셔널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다른 이야기를 내려면은 이게 내 경험, 내 상상에서만 의지해서는 한 1, 2년은 하더라도 그게 그 지나가면 이제 그 사람 거라는 느낌이 이제 나서 더 이상은 이제 특색을 잃어요. 좀.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게 가장 제가 좀 훈련된 부분이자 그래도 좀 자랑을 할수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어 사전을 항상 보는 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의외로. 표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 지점이 여기 있으면, 다 그냥 이렇게만 가고 있지만,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그 본질, 단어들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게 생각보다 아주 큰 도움이 돼요. 그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 수많은 단어들 있잖아요. 배움, 존경, 이런 단어들을 한글을 알아듣는데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게 어떤 훈련이 되는 게 있고요.